우리가 과학자들이,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이 타임 잡지에 나온 이 기사는 우리의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우리의 the choice. 우리의 선택. 내가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확실히 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유전자는 여러분 여기 오니까 참 환경이 참 좋죠, 그렇죠? 예, 앞에도 숲이 있고 뒤에도 숲이 있고 온 그냥 다 숲이에요. 여기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냥 어디를 봐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풍성한 숲이 있고 물이 흐르고 예,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우리가 환경이라고 그러죠. 이 환경에 여러분의 유전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참 여기 좋다. 공기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제 이러면서 생기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생기의 본질이 뭐다? 우리 공부했죠.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사랑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진, 선, 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생기는 사랑에서 옵니다. 보면 진, 선, 미.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답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도, 속초 해변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뭐, 유전자 켜지려고 애쓸 필요 있어 없어요? 애쓸 필요 없어. 아름답다를 느끼는 순간, 즉, 다른 말로, 아는 순간, 아름다움을 아는 순간, 그때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쫙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다음에, 참 이분은 나에게 정말 선을 베푸시는구나. 감사하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켜지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제 이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바로 사랑이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유전자는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더럽고 아니 곱다 그러면 생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느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기뻐집니다. 왜?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니까. 왜? 생기를 받으니까. 무엇 속에 있는 생기? 감사. 선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배우면서, 그래,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럴 때 이제 받는 그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중력
에너지니 이런 거하고 달라요. 아, 아름답다. 를 알 때 내가 받는 힘. 이 물리적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나 중력이나 이런 거는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아무리 강해도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제 통화를 한다. 그럼 통화 중에 핸드폰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예, 아주 나쁜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너무 밀착해가지고 통화를 오래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나쁜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요. 엑스레이처럼.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엑스레이라는 전자파를 많이 받으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 세포도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이 핸드폰도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전자파가 너무 뇌세포가 전자파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 뇌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뇌 안에 혹이 생겨요. 그런 거를 뇌종양이라고 그래요. 종양이란 말은 혹이란 말이야. 혹은 왜 생기냐. 유전자가 변질되면 혹이 생겨요. 자, 이 정상세포들은 참 이 신사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세포예요.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배양하면 이 세포들이 점점 자라서 이쪽 세포하고 이쪽 세포 자라서 이렇게 점점 자라면 이제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세포 숫자도 많아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이 서로 이쪽과 이쪽 세포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게 되면 정상 세포들은 꼭 서로 양보합니다. 예. 네. 우리가 아래로 양보해서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뭐예요? 위로 가십시오. 그래서 정상 세포들은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잘라 보면 다 뭐를 이루고 있어요? 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층을. 그럼 왜? 그게 서로 양보하니까 층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혹은 왜 생길까요? 만났다. 양보 안 해. 우리가 올라간다니까. 아니,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 이러니까 층이 안 생기고 뭐가 생겨요? 서로 뭉쳐버리고. 그래서 혹이 생기는. 그거는 세포의 정상적인 성질이 변질이 돼서 그렇다.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조금만 변질이 되면 세포들이 양보성, 사랑의 법칙을 안 지키고 서로 뭐예요? 욕심. 내가 올라간다, 네가 올라간다. 이래서 비정상적인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오래 많이 써도 뇌세포 안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게 혹이 생겨. 뇌 안에. 예. 그런 그거를 뇌종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해서 뇌종양이 생기더라도 뉴스타트를 하면 생기를 받기 시작하면 유전자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금방 여러분 들으신 간증, 우리 신미정 씨 간증대로 임파종도 다 정상화되면 혹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혹을 만들었던 세포들이 뭐예요?
변질된 세포들이 다 정상화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우리도 양보하죠. 그러니까 호흡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암 덩어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가면서 혹이 없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잘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유전자를 그렇게 정상화시키는 것도 우리 오늘 아침에 여러분 동영상대로 보셨잖아요. 자, 그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유전자가 꺼져야 되면 노란색 물질을 보내가지고 끄고. 그렇죠. 또 그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려면 어떻게? 예, 네, 노란색 물질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고. 이렇게 그런데 그 노란색 물질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그런 에너지야. 생기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군의관 3년 동안 복무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바로 갔어요. 이제 미국 의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이제 갈 때 막 결혼해가지고 갔어. 근데 그 당시 우리 집 사람이 무남 동료 외동딸인데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많고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나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콱 받아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면 막 이 사람이 막 불안해 하는 거야. 여보, 왜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아이, 병원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걸 감당해낼 만한 이런 그 마음의 힘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아,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스트레스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건 뭐예요? 생기야. 그때는 생기라는 말을 몰랐어요, 제가. 몰랐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제가 뉴 스타트 뉴자도 모르면서 제가 실제로 뉴 스타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째 막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이 잡생각이 막 나를 괴롭히고 그럴 때 제가 생각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두 가지 방법. 이 뉴 스타트 원칙하고 딱 맞아요. 뭐냐? 휘파람을 불자. 왜?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스트레스, 짜증나고 이러면 그냥 뭐예요? 하고 휘파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상구가 휘파람 불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상구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선택이에요. 나는 즐거운 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하겠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럼 실제로 좋아져.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은 사랑을 생각했어요. 누구의 사랑?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했다니까. 예. 네. 이제 제가 외손자 1번이에요. 제일 첫 외손자예요. 그 외가 집에 갔다 그러면 상구가 외손자로서는 뭐예요? 1번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그냥 저만 봤다면 뭐예요? 그냥 사랑을 막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뭐 제가 5살 때도 그렇고 6살 때도 그렇고 매를 많이 맞았어. 우리 어머니는 뭐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 딱 검사해보고 안 했다 그러면 자 종아리 걷어 그래서 멧돼지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뭐에 또 걸려가지고 또 매를 맞을지 모르니까. 아, 그러나 외갓집에 가면 마음이 뭐요? 편안한 거야. 세로토닌이 막 나와. 왜? 외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세로토닌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되면 어떤 기분? 평안? 마음의 평안한 거야. 그래서 외갓집에만 가서 여름방학을 보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해져서 돌아와서 이제 또 학교 다니면 또 몸이 또 약해지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이에요. 그 미국서 그때 외갓집에 갔을 때 우리 그 우리 울산에서 그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을 하는데 그때는 공기가 너무 너무 깨끗했어요. 뭐 공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과수원 그 앞마당에다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사과 뭐 수박하고 잘라서 먹으면서 저는 우리 외할머니 그 무릎팍을 베고 하늘 보면 그때는 뭐가 보였게? 은하수가 와 정말 하늘 멋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린 못 보고 사는 거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때는 막 정말 셀 수 없는 별이다. 저게 몇 개나 될까? 너무나 밤 하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강, 그렇죠? 은하라는 강, 그 은빛 나는 강,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순간을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내 유전자를 켜주는 거예요. 세로토닌 유전자를 켜주고 엔도르핀 유전자를 켜주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는 우리 외할머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 미국 갔을 때는 제가 25살이에요.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 13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외할머니 몸은 무덤 속에 묻혔지만 외할머니의 사랑은 유효해요. 그 사랑을 다 옛날을 생각하면 아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사랑은 아직도 이 외손자 상구라는 외손자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안 미치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예, 네.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게? 그거는 이제 사랑 에너지니까 사랑은 사랑은 마음이죠. 그렇죠. 사랑은 정신이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음 에너지 또는 정신력, 정신 에너지 예. 또는 뭐예요?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전기 에너지, 중력 이런 거는 시간과 거리,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지나가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다. 불러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지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선미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즉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이거는 영적 에너지면서 이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고 유효해.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락에서 이제 옛날에 폭탄 테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은 폭탄 테러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 그 결혼식장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예. 지금, 4살밖에 안 된, 예. 엄마, 아빠, 누나, 뭐, 형, 다 죽었어. 얘만, 어떻게, 똥누르 간다고 화장실이 좀 떨어졌는데 갔다가 얘만 남았어. 얘가 이제 고아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자,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실에 가서 분필 쪼가리를 꺼내다가 고아원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엄마를 그렸어요. 엄마를. 그리고 엄마 품에 어떻게 안겼어. 실제로 엄마 품에 안긴 건 아니죠. 이렇게 엄마를 걸어놓고 그 품이 있는 곳으로 가서 뭐는 벗어놓고 엄마 옷에 흙 묻으면 안 되니까 신발은 벗어놓고 다 가서 자면 잘 자는 거예요. 내가 며칠 못 잤어. 밤새도록 하다. 그런데 이 생각이,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엄마를 그리자. 그래서 내가 엄마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자. 옛날 그, 제가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했듯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기를 이렇게 안아줘 준 거를 상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내가 뉴스타트에 와서 생기를 받으면서 지금 내 그동안에 꺼져 있었던 유전자들이 막 켜지고 있어. 그거를 상상을 하면 효과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라고. 뉴스타트로 왔는데 강의 시간에는 잘 들었는데 방구석에만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나갈까? 부정적인 생각에 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지 말라 이거지. 그거를 내쫓으라. 그래서 나는 엄마 품에 안겼어. 그래, 엄마가 나를 그때 살아계실 때 나를 진짜 사랑해 주셨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생각. 그러면 잠이 퍽 들어. 왜? 어떻게? 그 엄마의 사랑 속에, 지금은 죽은 엄마지만,
그 당시 그 사랑은 아직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지. 아직도 유효해. 사랑,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안 받아. 엄마가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죽었지만, 엄마가 해준 사랑은 그거는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다 받는다고. 그때 엄마 품에서 너무너무 편안했지. 그러면 그 영적 에너지, 사랑이라는 생기가 들어오면 무슨 유전자를 켜줘요? 잠 오게 하는 유전자, 멜라토닌 유전자. 탁 켜지면 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나를 치유해야 돼. 알았어요? 아,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지금 이제 그러면 뉴스타트에서는 이 생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자꾸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 생기,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켜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인 발견이에요.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야.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이 새로운 놀라운 발견을 사용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왜 병원에서는 뉴스타트를 안 할까 아직도? 그렇죠. 이 생기는 완전 공짜기 때문에 사용해봐야 돈이 돼야 안 돼. 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참 놀랍게도 대부분의, 압도적인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생기라는 에너지의 존재, 즉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무슨 에너지만 인정을 해? 물리적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랑도 이 생기도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내가 친구로서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힘내 그러잖아. 왜?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 힘이 없어. 영적 에너지가 없어. 죽고 싶어. 그런 친구 찾아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힘내, 힘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 팥빙수 좋아하지. 같이 가. 그 어느 카페에 팥빙수가 아주 맛있어. 그리고 가서 팥빙수도 사주고, 그럼 친구 팥빙수, 뭐, 참 맛있다 해. 그러면서 생기를 받는 거야. 구체적으로 뭘 줘야 돼? 사랑을 줘야 돼. 힘내, 힘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그 친구는 내가 부어주는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는다고. 그래서 근데 현대의학이 지금 철저히 간과하고 있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에너지가 바로 영적 에너지예요. 사랑에 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유전자는 지금 사랑이라는 생기에 반응하는데 그건 철저히 무시해 버리니까 계속 방사선 수술, 약에만 의존하니까 유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생기는 얘기를 해주지를 뭐예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 못 자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고 얘가. 그래서 다 그려놓고 잘 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리면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암이 아까 우리 신미정 씨처럼 암이 없어졌다. 암이 없어졌는데 자기가 보니까 암이 분명히 없어졌는데 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은 어두웠다고? 설명이 안 되니까. 왜 설명이 안 되죠? 의사 선생님은 영적 에너지, 생기의 힘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나은지 모르겠어. 낫다면 그건 분명하죠, 뭐. 난 것은 뭐예요? 첫째,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나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암세포 속에 있던 변질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정상으로,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은 거고. 그러니까 생기를 모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낫기는 낫는데. 그래서 꼭 무슨,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낫네. 그러면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들까? 귀신한테 뭐예요? 홀린 것 같다. 생기는 귀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인간, 초인간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초인간적인 에너지야. 그래서 이 생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이 놀라운 생기로 낳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암이 뭐요? 모든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분명히 치유될 거야. 그 치유 판정을 받는 그 날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파티를 해야지. 파티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은 또 세상가를 가겠지. 이런 기분 나쁜 생각만 하면 내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쪽으로만 선택을 하자. 자, 그러면서 환경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그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있죠. 이건 무슨 돼지요? 집돼지요. 산돼지가 이렇게 생긴 산돼지 없어. 이거는 뭐예요? 멧돼지야. 인상도 흉악하고. 그다음 뭐가 있어? 송곳니. 털도 달라요. 자, 집돼지와 산돼지는 같은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동물이에요. 유전자 검사하면 똑같아. 근데 왜 달라요? 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집돼지는 결국은
뭐가 없어져요? 이 송곳니가 점점 사라져 버려요. 왜? 저 송곳니는 뭐가 필요해요? 예, 네, 땅을 파야 돼. 파가지고 도토리도 꺼내 먹고, 뭐, 예, 네, 먹이 활동을 하려면 저기 땅을 막 파야 되니까 꼭 필요해요. 그러나 집에서 키우면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이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꺼져서 송곳니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집돼지를 이 집돼지를 어디로 보내면 산으로 보내면요 점점 이 돼지들이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네. 첫 새끼, 3개월 후에 첫 새끼 낳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끼를,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았다. 산으로 가서, 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3대째 또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요. 점점 그 새끼 대수가 1대, 2대,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꺼져 있던 송곳 유전자 켜줘요. 그래서 송곳니가 점점 나와서 이제 3, 4대쯤 가면 뭐예요? 완전히 산돼지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외부적 환경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적 환경도 여러분의 유전자 상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그런데 그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환경이 있어. 이제 이거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요즘 코끼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인도 코끼리하고. 뭐 본래는 그것도 같은 종이에요. 종인데 인도라는 환경하고 아프리카라는 환경이 달라서 이제 좀 다른 코끼리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인도 코끼리는 이런 일이 없는데 요즘 이 아프리카 코끼리에 상아가 없어.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점점 많아져요. 돼지에서 송곳니 갔죠,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코끼리는 상아가 길고 이런데 그래서 이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쓰인다.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이렇게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뭐,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한 25%, 30% 그렇대요. 그 이게 지금 굉장한 그 심각한 뉴스거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코끼리를 마취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피도 빼고 하면서 유전자 상태를 검사했어요. 자, 그러면 상아가 없다는 말은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거든. 그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꺼졌냐? 즉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에 그 노란색 물질이 가서 붙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인도 코끼리는, 그런 코끼리 다 상아 있어, 100%. 아프리카 코끼리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은 나라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
근데 그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그 나라들이 좀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 두서 나라 있을까 말까.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전이죠, 내전. 예? 다그 종족 간에 또는 이념 간에,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다가 내전 안 붙는지 모르겠어요. 내전하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무기를 사와서 전쟁을 하지. 예. 그래서 그 무기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상아를 팔아서, 예, 돈을 만들어서 무기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왜 상아가 없냐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 그거를 진풀이라고 합니다. 그 진풀의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럼 왜 변했냐? 왜 상아 만드는 유전자 꺼져버렸냐? 자, 야, 상아.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은 사냥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래서 그 밀렵꾼들이 코끼리가 있으면 그 상아 중에 찌질한 상아는 필요 없고 제일 덩치가 크고 상아가 제일 멋있고 길고 큰 상아를 가졌으면 죽이는 거예요. 빡 소리가 나서 코끼리 그 식구들이 한 20마리, 30마리 이렇게 이제 식구들이 함께 댕기잖아요, 코끼리들은. 그 코끼리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도망가서 보니까, 덩치 제일 크고 힘 제일 센 삼촌 코끼리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삼촌 코끼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뭐가 잘려나갔어? 상아가 잘려나갔어.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상아 때문에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엄마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면 외부적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에 급격한 변화가 온 거예요? 내면에.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선택이야, 선택. 그 선택대로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 코끼리는 왜 상아 없는 코끼리가 없어요? 거긴 내전이 없으니까. 밀렵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면의 환경을 가진 마음속으로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코끼리 없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질병들은 다이 유전자의 변화로 질병이 생기고 또 유전자의 변화로 질병이 어떻게 회복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생각, 환경이야. 외부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환경은 무엇의 환경이에요? 내면의 환경이야. 내 마음속의 환경이야. 이거를 지금 현대의학에서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병원 가서 암 환자들이 그 병실에 입원해가지고 그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막 꽁꽁 앓고 막 아, 막 아프고 막 그러다가 막 가끔 죽어 나가고 유전자 다 꺼지지. 그거는 환경에 내 유전자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 내면의 환경, 마음속의 환경 이런 것하고 유전자가 분명히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있어요. 분명히 연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외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가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 오시게 됐을까? 이것은 알고 보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뉴 스타트를 가라, 해봐라. 여러분.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외부적 환경, 그 서식처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같은 곳에서 계속 사는데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적 환경의 그 변화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좋은 생각만 하고 시시각각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라? 박수를 치시라! 예! 네. 그래서 막, 쉬운 말 하면, 여러분이, 업 돼야 돼, 업! 그렇죠. 요즘 말로. 업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가 업 시키는 노력을 아주 부단하게 해야 돼. 그, 얘도, 아까 그 애기도, 그렇죠. 엄마 그려놓고, 그게, 자기의 선택이야. 그러면 되겠지. 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저렇게 안 하면 맨날 뭐요? 울다가 볼일 다 보지. 예. 그래서 이런 특별한 환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선택을, 정말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은 예외적인 결과를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무슨 수치 가지고 얘기합니까? 통계적 수치입니다. 내가 이런 병에 이렇게 걸려있으면, 네,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병원에 사는 말은 뭐예요? 이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를 받으면 뭐예요? 1년을 더 살 수 있고, 안 받으면 뭐예요?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다 무슨 수치예요? 통계적 수치입니다. 그 통계적 수치를 우리가 의사들이 말해주면 그걸 우리가 믿어버려요. 우리 내면의 환경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의하여 강력하게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런데 통계적 수치란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자, 통계학을 배우면, 종곡선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종처럼 생긴, 그렇죠? 종곡선. 이 종곡, 종처럼 생겼잖아, 종. 그렇죠? 종. 네. 땡! 하는 종.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유방암 3기다. 그러면, 내가 치료를,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를 받으면,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자 1년, 2년, 3년을 산다. 근데 보면 1년도 안 돼서 이게 그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60%. 그래서 60%는 3년을 조금 더, 3년보다 조금 더 살 수 있다. 여기 속하면 뭐예요? 70%. 70%는 이제, 그래서 이 3년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들은 너무너무 빨리 죽어버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한 3년 충분히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 3년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근데 이제 내 횟수가 4년 사는 사람들은, 예. 점점 뭐요? 숫자가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10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외야, 예외. 예외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3% 내지 5%밖에 안 돼. 15년 산다는 거의 뭐 1%밖에 안 돼. 그렇죠? 그, 이거를 정곡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normal distribution,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3년 정도는 살아있을 수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왜, 뭐, 1년 만에 죽어버리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일까? 부정적인 사람들이야. 맨날 뭐예요? 자기 유전자를 맨날 끄면서 사는 사람들. 내가 암 걸린 거는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맨날 남편 덜 먹고 욕하고 원망하고 내가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누가 누구 유전자를 끄면서 사는 거예요? 내 유전자를 끄면서 살면 수명이 짧아요. 자, 그 이거는 이제 자 그런데 이쪽 예외들 그러니까 여기가 예외, 빨리 죽는 예외. 이거는 뭐예요? 놀랍게 이거는 막 7년, 8년, 막 10년 이렇게 생존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게?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운동하자. 물 마시고, 예. 긍정적으로 살자.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대개 막 3년, 뭐, 4년, 뭐, 이렇게 항암 치료 받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재발하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보통 정상 분포로 하면, 대개 뭐, 한 70%, 80% 환자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쪽 예외, 부정적 예외. 이쪽은 무슨적 예외? 긍정적 예외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여러분이 딱 하시면 분명히 그거는 운이 아니에요. 저거는 긍정적 예외에 속하게 되면 저 이쪽 그렇죠? 이쪽 긍정적 예외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자,
더 확실하게 리스타트를 잘하면 놔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면적 환경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게 확실히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막, 아, 고기도 너무 많이 먹고, 뭐 술도 막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식생활도 엉망이었고, 운동도 안 했고, 이런, 생활 습관이 아주 나빴다. 이제 생활 습관도 바꾸고, 어떻게 해요? 특히 내면적 환경을 바꾸면, 유전자는 다 켜질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완전히 긍정적 예외에 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뉴 스타트에는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뭐가 되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정상, 통계적 정상을 원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다? 예외. 통계에는 반드시 예외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예외. 이거는 긍정적인 예외. 이 긍정적인 예외를 여러분은 선택하시고 하셨고,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꼭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예외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외는 예외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도 다르다. 운동도 나는 매일 한다. 스트레칭도 한다. 네? 다 다르다. 나는 생기를 받는다.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정상, 소위 통계적 정상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외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이 긍정적 예외 속에서 꼭 성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